저는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 이예진입니다. 세상의 눈을 책임지는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는 2009년 설립되어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시각정보의 다양화, 사회활동 연령의 고령화 등 시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시력과 시기능 교정을 위한 처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와중 안경과학과는 이러한 국민의 보건관리를 담당하게 될 안경사회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과입니다. 안경강학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다들 오른쪽 눈을 가리고 앞에 시표를 봐주세요.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는 선이 있나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모든 선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당신은 난시가 없는 눈이고 오른쪽 두 그림과 같이 어느 한 선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당신은 난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경광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안경학 개론, 물리광학 실험, 안광학 기기학 및 실습, 시기예부학, 임산안광학, 안경조제가공학 실습을 토대로 4년간 국가고시를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안경사는 시력보건 전문가입니다.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경과학과에 진학해야 하고요. 국가고시를 거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는 국내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 학과입니다. 그동안 졸업생 저는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1년부터 안경사 실무 능력 인증제를 실시하여서 안경사의 전문성을 더하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는 시습 장비당 학생 수가 두세 명에 불과해서 실무 중심의 교육에 매우 강하고요. 학사와 석사를 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미국과 호주의 해외 인턴십 과정을 선발하여서 지원하고 또 이 인턴십을 통해서 해외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는 기본기를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안경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로 오세요.